하면 말해줘.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자 물잡기와 I자 물잡기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잡기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이해해보실게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강사님들이 잘안 알려줘요. 맞아요. 강사님들이 이걸 잘안 알려줘요. 왜냐면 이 물잡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잡았을 때 저희가 이동하는 거리는 거의 0이에요. 만약 이동 안 해요. 잡은 물을 당길 때, 이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물잡기가 중요한 거야. 물을 잡을 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을 잡아놓고 잡아둔 물을 당길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S자 물잡기. 그러니까, 잘 보세요. S자 물잡기는 물을 이렇게 잡아, 옆으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여기까지가 끝이야. 나머지는 당기는 거는 그냥 일자로 밀어, 이것도. I자는요, 이렇게 잡아요. 일자로, I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건 똑같아. 근데 질문을 하시는 게, 접영 S자 물잡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접영 물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거든. 잡고, 근데 모양을 잘 보시면은 잡고, 당길 때 이게 약간 당기는 모양까지 합치면 S자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당기는 건 물잡기가 아니에요. 다시요. 여기서 물을 약간 팔을 넓게 이렇게 잡았어. 당기는 동작 이렇게 다리에 붙이려다 보면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그리면 S자 모양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물잡기는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미. 물잡기는요, 여기서 이게까지 끝이에요. 자유형? 여기까지 물잡기 끝난 거야.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물잡기를 배울 때, 자유형은 S자 물잡기를 이렇게 글라이딩 빈 다음에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물잡기 끝난 거야. 이 뒤에는 당기기에 분할을 시키셔야 돼요. 이걸 하나로 보시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게 S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S자는 여기까지가 끝. 물잡기 끝. 접영은? 그러니까 누가 접영을 이렇게 안 잡아요. 접영은 거의 다 이렇게 다 I자예요. 가끔 접영 S자 물잡기를 배우셨다고 하는데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접영은 잡은 뒤에 당기는 동작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S자 모양으로 보여. 그렇게 보이죠? 잡고, 당기니까. 잡고, 당기는. 당기는 걸 절대 물잡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기기는 물잡기가 아니에요. 당기기예요. 접영은 들어갔다가 잡고. 이거를, 그러니까 S자 자유형 물잡기는 진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게 S자 모양으로 잡히는데, 접영은 이렇게 안 잡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는다고요.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당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접영이 왜 중요하냐면, 잡고 당길 때 킥을 차기 때문이에요. 잡고 당길 때. 그때 킥을 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킥을 차는지 몰라. 애기, 애기! 나와봐. 얘를 잡고, 당길 때 킥을 빵. 잡고, 이때는 킥이 안 움직여요. 당길 때 킥을 빵. 잡고, 빵. 그게 킥 타이밍을 맞추려면 물잡기를 못하면 몰라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트리밍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도를 빼실 때요. 자유형, 배영, 평영까지 배운 다음에 접영을 배우는 게 아니야. 평영까지 배운 다음에 물잡기를 배워. 그 다음 다시 자유형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접영이 굉장히 수월하게 가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생각도 없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물잡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알려주는지도 몰라요. 저도 접영 다 배우고 나서 물잡기를 어떤 다른 강사님께 따로 배웠는데, 이거를 접합시켜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을 잡고 당길 때 투킥 자유형, 원킥 자유형 다 마찬가지예요. 킥 차는 타이밍이 잡고 따당 이때 차요. 잡고 킥 차고, 잡고 킥 차고. 호흡도 잡고 당길 때 이때 호흡한다고. 그게 이걸 잡고 당기는 걸 모르니까, 안 가르치니까, 강사들도 모르니까 접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유형은 흉내라도 내지. 접영은 이게 잡고 킥 차면서 호흡, 이 타이밍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킥 차는지 모른다니까. 어깨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물잡기는 필수입니다. 물잡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S자 접영 물잡기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못 봤는데, 아마 이걸 오해하신 걸 거예요. 꼭
이런 진도가 좋아요. 자유형, 배형, 평형, 물잡기, 그 다음 접영. 물잡기로 자유형 충분히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이 물잡기에 대한 이해도 빠르실 거고 물잡기는 정말 필수입니다. 여기까지.